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이러한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날 보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우지람을 들을 행동을 하는 건가? 신앙생활 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시는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우리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데나엘이란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다나엘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란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오직 이 본세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 빌립을 통해서 당시께 나온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칭찬입니까? 더욱이 이러한 칭찬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답지 못한 자들, 또 참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때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다나엘의 어떤 면이 참 이스라엘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칭찬받게 된 첫 번째 배경은 편견을 극복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역적 편견을 극복했다는 그 사실은 빌립이 전도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한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보통들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었습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대물음으로써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역적 편견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나사렛 사람들조차도 자기 고향에서 나신 예수님을 배척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다른 지방, 특히 배웠다는 사람들은 오직이나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하지만 나다나엘이 끝까지 빌립의 그 전도를 물리쳤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는 빌립이 와보라, 와보라는 그 말을 듣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친구의 말을 무조건 무시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자신이 확인해 본 후 결정하겠다는 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열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런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사람인 이상 학벌이나 또 재산이나 지역 등에 대한 세상적 편견을 아니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그러한 편견과 독성과 아집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분별력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는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인격을 통찰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잘 나타난 구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칭찬받은 두 번째 이유는 그가 간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바리새인들은 아주 간사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킬 정도로 아주 비윤리적인 삶을 살면서도 의롭고 거룩한 자로 위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위선에 대한 유혹을 한 번쯤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다나엘은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초연했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시편 32편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간사한 두 사람을 지적했습니다. 한 사람은 헤롯 왕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또한 성경 중에 간사한 동물 둘을 든다면 하나는 뱀이요 다른 하나는 여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왕도로 여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르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야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약복 강변에서 과거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란 뜻은 간사하고 거짓말쟁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승리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간사란 뜻은 이중적인 인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은 이중적인 인격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혀가 간사하다, 마음이 간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는 간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진난만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의 꾀를 미워하셨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러한 순수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식적인 행위와 탐욕 그리고 허탄한 명예욕으로부터 초연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전래되는 그 신화에 두 얼굴의 하인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는 두 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하인들을 보는 얼굴은 언제나 사나운 표정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전을 바라보는 얼굴은 언제나 친절하고 웃는 낯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위선을 풍자하는 신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두 얼굴의 신앙인이 아닌지 회개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할 일이 있을 때면 웃는 얼굴이 되고 그런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을 때는 못 본 척하는 굳은 얼굴이 아닌지, 또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말은 나의 조건과 환경을 막론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신앙 태도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궁병 같은 이하고 찬송할 때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죽을 군인으로서 각오가 돼 있는지, 또 내 기도하는 그 시간하고 찬송하지만 정말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를 하는지, 기쁜 날 기쁜 날하고 찬송하지만 주일을 주님의 날로 정말 기뻐하고 있는지, 놀고 쉬는 날로 기뻐하지는 않았는지,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하고 찬송 부르지만 대답은 빼놓은 노래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개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뿐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도
간증도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이웃사랑도 가명과 과장과 외식과 위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수단에 속지 않으십니다. 미국에서 교파의 장점을 들어서 말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실한 생활은 감리교인에게서 배워라. 또 체험적 신앙은 침례교인에게서 배우라. 교회 충성은 루터 교인에게서 배우라. 교인의 긍지는 성공회를 통해서 배워라. 단순한 믿음은 퀘이커 교도에게서 배워라. 또 종교를 높이는 태도는 유대교를 통해서 배워라. 그리고 기도 생활은 장로 교인에게서 배워라. 봉사 생활은 구세군에게서 배우라. 교회를 널리 드러내면 천주교를 통해서 배워라. 그리고 기쁨에 찬 신앙은 흑인에게서 배워라. 만일 이상과 같은 열 가지를 모두 갖춘다면 정말 잘 믿음 믿는 것이고 이상적인 교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보면 회개하는 삭개오를 기뻐하셨고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회개하는 강도를 기뻐하셨습니다. 또 회개하는 베드로를 기뻐하셨고 회개하는 죄 많은 여인을 기뻐하셨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평과 하나님께로 되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회개를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면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야고보 요한도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부친을 작별하고 따랐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을 떠났고 독자 이삭까지 번제로 드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윗도 일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중세 교회사에 나오는 인물 중 이태리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른 분입니다. 그는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마태복음 10장을 읽다가 크게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구제와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가 27세 때 아버지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굴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빈민과 함께 했고 금욕주의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어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마침내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불과 45세의 젊은 나이로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교황 그레고리 9세는 그에게 성자란 칭호를 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어쩌다 한번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한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는 그가 고요한 가운데 늘 기도에 힘쓰며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회당과 큰 길 어귀에 서서 나보란 듯 기도했던 바리새인들과는 크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나다나엘의 모습 어느 것이 진실하고 올바른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진실한 행동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고요한 가운데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은밀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든 봉사를 하든 은밀한 가운데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1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늘이 열리고, 이 말씀은 한순간이라도 닫힘이 없이 항상 열려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과 연관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재확립되는 징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실제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동안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며 또한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영적 존재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매개자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구속사역이란 열려진 하늘이 상징하듯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과 같이 참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께 인정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온갖 편견과 독선과 아집을 버리셔야 합니다. 겉으로만 잘 보이려는 간사한 마음과 위선된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보시는 고요하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편견과 간사함이 없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